고 윤창호 군 기리는 차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고 윤창호 군을 기리는 윤창호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두 달간 전에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오죽 못 믿어봤으면 법안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을까.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호를 위해서 저희 많이 달려왔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창호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창호라면 저한테 고생했다. 네 마음 다 아니까. 그리고 너는 내 마음 속에 항상 살아 있으니까. 일단 창호 군도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을 수 있다.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당초에 요구를 했던, 그러니까 먼저 어제 통과됐던 그 법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핵심적인 부분만 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예. 죽게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 건데 특히 이제 지금 표에 나오죠. 현행보다 더 훨씬 많이 강화는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린 것 같지만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좀 더 강화된 그래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조정이 돼가지고 처벌 수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한다는 건 또 법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난 후에 하한선을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바꿨다. 그래서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뜻깊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저는 정말로 젊은 학생들이 친구의 죽음을 그대로 죽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 않고 이 죽음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분명하게 심어준 계기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조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으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관이 재량 감경을 했을 때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을 치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지금 이제 유족이나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볼 때 이거는 너무 약하다 처벌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각에 나왔던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학생도 이제 이것은 이것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법원이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이냐. 정말로 중한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윤창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뒤에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기자들 앞에서 윤창호 군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그 행동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빼앗겼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윤창호법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날 창호도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으니까 나도 너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보는 날 다시 안아주면서 수고했다고 말해주라 정호야.